19금 일화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? 네? 소녀시대가 숙소에 놀러온 크리스탈을 억지로 앉혀놓고 19금 영화를 보게 했다. 아, 이거 뭐 소녀시대가 아니라 제시카 씨겠죠? 아니 언니들. 야, 언니들이. 아, 맞지? 아, 근데 막 억지로 너 봐 막 이게 아니고. 아, 근데 영화가 뭐예요? 어떤 영화예요? 아메리칸 파이. 아이, 그거는 에이, 미국식. 19금이야. 야, 그거는 거의 뽀뽀뽀야. 내가 몰랐으니까. 그랬어요. 그리고 예, 얘기 다 했어요. 아, 중간중간에 양한 거 많이 나와요. 양한 거 있긴 한데. 케빈 스페이시 나왔다고 보고. 아니죠. 아이, 그건 아메리칸 뷰티지. 아유, 정말. 케빈 스페이시가 거기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는데 아메리칸 파이로 받았겠어? 아이, 정말. 미안해. 정말 무식하네. 아이, 진짜. 좀 상식에 맞게 생각을 해. 아메리칸 파이는 그 저기 제이슨 빅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로잉 업 같은 영화예요. 성장이 말이 안 되네. 성장. 굉장히 재밌어요. 4탄까지. 자, 크리스탈. 어떻게 된 거지? 얘기 좀 해주세요. 이거 하나 몰랐다고 내가? 야. 이렇게 욕을 먹나? 내가 아니게 모를 수도 있지. 아니 케빈 스페이시 이 영화 봤네. 아니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대냐고. 아니 그거는 아잖아. 미국 판사가 신궁이에요. 끝나고 파이 살게. 됐어. 형이 알고 있는 걸 누가 틀리면 그걸 못 봐요. 네. 그럼 인정해줘야 돼. 영화를 좀 안 자, 크리스탈. 자, 그래요. 자, 파이 얘기하자. 어떻게 된 건지 좀. 저도 사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언니들 숙소에 놀러 갔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. 잠깐만요.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. 누가 관장하고 보던가요? 그 중에서도. 누가 접촉해서. 누가 접촉적으로 보던가요? 몇 명 누구예요?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저희 언니랑 언니 제시카. 그러니까 언니가 있었으니까 제가 놀러왔겠죠. 언니랑 나 이거 얘기해? 괜찮아. 아니, 그냥 영화 보는 아메리카 파이는 괜찮아. 괜찮아. 얘기했잖아. 기억이 안 나요. 뭐 제가 기억나는 뭐. 언니들은 유나 언니랑 유나. 티파니 언니. 주축들이 많구만. 뭐 태연. 네. 정확하게 아메리칸 파이를 보고 있었어요. 그런 막 이상 야한 게 나오니까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. 야, 너 나와. 그래가지고 어차피 네. 그 영화 같은 사춘기 영화. 근데 그런 거를 그 전에 전혀 본 적이 없었나요? 자 집에서 그래서요. 그래서 본 거라서 재미없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야 나와. 한번 저걸 갖고. 약간 무사 재판 막 그런 거 말해. 말 좀 시키자 말 좀. 유정아 말해. 얘기해. 아니 방에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언니들이랑 있으니까 전 미성년자고 뒤돌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저 보고 있었어요? 근데 아메리칸 파이 정도는 뭐. 아니 근데 뭐 이제는 뭐 그런 거는 뭐 나이가 지금 크잖아요. 네. 대학생인데 뭐 어때? 설리는 그런 이제는 19금 영화 봐도 되잖아요. 그렇죠. 본 영화가 있어요? 네. 뭐 어떤 거예요? 그 나의 PS 파트너. 아, 좋은 영화 봤네. 너무 영화더라고요. 아, 김하중 씨 나온 거? 네. 잘 안 됐어요, 그래서. 난 안 봤는데 안 된 것만 기억해요. PS가 PS 파트너가 뭔지도 모르고 봤어요. PS 나의 전 남자친구. 그러니까 이게 PS가 그거잖아요. 추신. 그거 아니래. S가 그거예요? S가 그거예요? 아, 폴입니까? 미안합니다. 아, 전화 이야기예요? 아, 나는 추신인 줄 알았거든요. 아, 추신인 줄 알았는데? 그래서 추접스럽게 계속 뭐 얘기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. 아, 전화기로 이용하는 거구나? 아, 전화상담? 아, 진짜 그거야. 혼상담? 아, 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, 참아. 난 S를 알았는데 P가 뭔지 몰랐었어. 폰 시츄에이션이네. 아, 근데 그거 이제 19금 떳떳이 봐도 되게 보러 갔구나. 네,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. 김한중 씨 나온다고 그래서 네, 그냥 로맨틱 코미디니까. 네.